휴일을 맞아 서울 도심 속 수행도량 선해사에서 티벳의 전통 불교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법회는 티벳의 살아있는 부처 중생구제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온 환생불로 불리는 텐진 도르체 림포체가 한국 불자들을 위해 특별히 법석에 올랐습니다. My name is Tenzin Dorje Rinpoche. My life history one Kevin Bella. 환생한 달라이 라마의 스승 텐진 도르체 림포체는 법문에서 병자를 보며 건강하다 자만하지 말고 어르신을 보며 젊다고 자만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부처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것을 보지 말고 나쁜 말을 듣지 말 것이며 나쁜 냄새를 맡지 말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텐진 도르체 림포체는 또 선해사 회주 정관 스님과 주지 견유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달라이 라마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텐진 도르체 림포체는 이어 우리 불자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성불을 기원하는 마정수기와 수계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수계를 받지 못한 서울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불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불자들은 티벳 불교 지도자의 축복 속에 진정한 불제자로서의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살겠다는 그러한 개첩이에요. 그래서 또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을 삼복에 기해서 집안이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번 법석을 마련한 서울 선해사 주지 견유 스님은 불자들이 티벳 불교와 초기 남방 불교의 수행법을 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으로서 또 텐진 도르체 림포체 스님의 인연으로서 모든 일을 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건강하시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한 마음으로. 이번 대법회는 서구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은 티벳 불교와 초기 남방 불교의 수행법을 몸소 체험하고 불제자로서의 수행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 선해사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